야, 레이어스 오브 피어 2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드 어딨냐? 잠깐만요. 캠. 이 정도? 이 정도 괜찮습니까? 1회는 어제 했죠. 어제가 첫 챕터 2까지 진행했고요. 내가 어제 이거 보고 챕터가 이제 두개 남은 것 같다. 1, 2 했으니까 두개 남은 것 같다 했는데 챕터가 세개 남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우. 오, 음악. 오예라니. 잠깐, 근데 아까. 아, 잠겼다. 아까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한거 거기 주변에 뭔가 아이템 있단 소린데. 아, 확인을 못하고 왔네. 뭔가 이상하다, 분위기가. 뭐야? 이거 삐뚤어졌어, 문이. 일로 가래. 일로 가면 안 돼? 이거 시점이 뭔가 지금 일어서 있는 거거든요? 아이 시점 같은데? 그죠? 다 삐뚤어져 있고. 뭔가 지금 시야가 아이의 눈높이인 것 같아. 소윤이님 5,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점이 지금 이게 앉은 거고 이게 일어선 거니까 딱 보니까 아이의 시점 같고. 잠깐만, 좀만 더 돌아보고. 여기는 아직 엑스레. 이거 켜놓고 꺼놓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거 한 번씩 나오던데, 저거랑 선풍기랑. 키. 키친. 새 필름은 내가 내일 보낼게. 듣자니 미국 놈들이 해적 영화를 그렇게 좋아한다더구만. 새로 받으면 한번 기차게 돌려보라고. 상영관 수가 늘어난다는 건 좌석수를 채워줄 엉덩이들이 늘어난다는 거니까. 그래야 내가 또 너한테 투자할 의미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 어서 오세요. 네, 조명 낮춰봤습니다. 여긴 뭐고 저긴 뭐야? 여긴 뭐고? 여긴 뭐지? 아, 여긴 저기구나. 막혀 있구나. 아니, 왜 엉덩이들이라는 단어에 좋아하지? 잠겼는데? 키친 어디야, 키친?
키친스, 키친스, 나 열쇠 있당. 여기구만. Come, faithful servant. 충직한 하인이여, 이리 오라. 오늘 밤 우리는 이루리라. 세상에서 가장 기묘하고 끔찍한 잡탕 스튜. 뭔데? 설마 여기 막 또 쥐 들어 있고 이런 거 아니겠지? 우리의 포병 발리. 발리는 먹보입니다. 그것도 아주 아주 많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몸도 대포알처럼 둥글둥글해졌죠. 이번엔 글쎄 대포알 대신 자기 몸을 넣어 발사할 뻔했지 뭐예요. 까르르. 아 확실히 나 지금 목소리가 되게 갈라져 있다. 이놈 박종대. 지금 박종대에 특화되어 있는 성대 상태가 아주 그냥 네 이놈의 연놈들을 다 잡아 씨를 말릴 것이야. 아 지금 박종대 빨리 더빙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계속 목을 긁어가지고 지금 약간 긁혀있는 상태.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 지금 또 아 끌까. 나 이거 방송 끄고 나 박종대 더빙하고 와야겠는데. 슬픔으로 간을 하고 자기 자신을 구워. Ravaged by madness, rotten with sin. 더빙하는 걸 보여달라고요? 그럼 스포 되잖아. 오 여긴 뭐고 또 저긴 뭐야? 왜 또? 오오오오오오 Hollowed by longing. 그리움으로 공허해지고 상실감에 딱딱히 굳어버려. 한때는 매끄럽고 광택이 나는 것이 그 빛을 잃어버렸네. 으야야 이... 오 분위기 지렸다 방금. 멈춰. 거기 딱 멈춰. 거기 딱 서. 우와. 멈추세요. 발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갈등으로 찢겨지고 전쟁으로 황폐해져. 이거를 다 저기다 넣는! 깜짝이야. 이거를 다 저기다 넣는 건가 봐. 아까 그 저 잡탕 스튜. 당겼어요. 와 끓고 있어. 섞이고 있다고. 이 아수가 깨어나고 있어. 연금술. 문이 열렸다. 어서오세요. Look, Jimmy. Father's screening the Black Wonder. 아버지가 검은 방랑자 영화를 상영 영사하고 계시. 영사 틀어놨다는 소리죠. 9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내려가?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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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Movie's almost over. Time to go. 베드룸. 네, 어서 오세요. 좀 전에 시작했습니다. 뭐야? 아, 놀래라. 끊긴 건 줄 알았잖아. 발코니가 너무 시끄럽다는 항의가 들어오고 있어. 사람들이 그 빌어먹을 것이 혹시라도 저들의 대갈통이로 떨어질까봐 무서워하는 것 같아. 내가 뭘 했어? 그러니까 조심 좀 하라고 했잖아. 솔직히 그 빌어먹을 것이 얼마나 더 제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까 챕터 시작할 때 그 통로 아니에요? 아야, 아, 코피 나는 줄. 조심해. 저쪽으로 가면 그가 널 볼지도 몰라. 또 뭐가 있나봐. 상병. 땡땡땡. 서부 전선에서 영국군의 용감한 투쟁을 기록한 공로를 인정한 것 동시에 전쟁 시 입은 부상에 대해 부상에 보훈하면서 육군성에서는 당신에게 은장을 수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왕과 나라에 충성을 다했다는 증표로 자긍심을 품고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훈장 수여식은 1월 5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참모 총장 대리 위임. 뭐 훈장을 받았네? 뭔 소리? 배드름. 뭔 소리야? 진행은 되죠. 진행은 되는데 저런 쪽지를 봐야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테니까 제작자들이 넣어놓은 거겠죠? 데릴라, 돛을 관리하는 탑맨, 탑우먼. 데릴라는 남자를 엄청 좋아해요. 여자들도요. 아주 활발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좀 지나친 것 같지만요. 아 뭐야, 나 계속 기어다니고 있었어. 어, 필름. 뭐야, 드라큘라야? 저 입에 뭐 있어? 오. 오. 뭔가 얻었어. 여기다 이불. 우와. 쓰레기 같은. 네가 태어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가문을 젖먹는 애 새끼 같으니라고. 왜 갑자기? 난 너한테 모든 것을 다 퍼부었는데 내가 받은 건 대체 뭐야? 그냥 감사의 표시와 작은 성의를 바란 것뿐인데 그게 그리도 부담스럽디? 몰래 숨겨놓은 에이스 카드처럼 아주 약간의 행운을 원했을 뿐이라고. 몰래... 아, 예? 한 번만 말씀하세요. 몰래 숨겨놓은 에이스 카드가 있나봐. 몰래 숨겨놓은 에이스 카드 어딨어? 어? 예림이, 그 카드 봐봐. 예림이, 사쿠라요? 어? 어디다 숨겼어, 예림이? 에이스? 에이스가 없는 것 같은데. 시끄러. 아, 여기 있나 보다. A lucky break, an ace up my sleeve. 사람 얼굴인데? 아, 시끄러.
And ASAP mercy. 내가 괜한 얘기를 했구만. That's all I need. 아. A lucky break. 아 나갈래 나. My sleeve. That's all I need. 나가게 해주세요. A lucky break. 어, 조금씩 절규를 하는 느낌이야. That's all I need. 아 이걸 다시 빼. 그냥 입군 이 조동아리를. 아 너무 조동아리. 아 됐다 이제 드디어. 아 조동아리. 내가 괜한 곳에 입을 붙였구먼. 어, 여기다 붙여도 되는 곳이요? I told you to hide it. 내가 잘 숨겨 놓으라고 했지. 잘 지켜야 한다고 했잖아. How could you let him take it? 그 사람한테 빼앗기면 어떡해? 엄마 물건 중에 남은 건 그게 다였다고. You have to find it. 사쿠라요? You have to take it back. 에이스요? Find it. Bring it back. 싸늘하다. Find it. Bring it back. 찾았어요. 오, 여기. Keep her close to your heart. Don't let her be forgotten. 이거 여기다 하고 She gave everything. 이제 저 에이스를 prove that it was worth it.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붙인 다음에 조동아리를 붙이고 닥치라고 하면서 에이스를 주고 어둠에 잠긴 마음 밑에서 한 장 위에서 한 장 skewered by pain. That's all you've ever given me. That's all you. 그런데만 재주가 있었다고. 아, 저도 딸이야. 응? 저도 딸이야. 다 한 거야? 오, 여기 뭐가 생겼어. 아닌가? 이거를 그러면 입을 다시 조동아리를 회수하고 여기다 하면 되나? 됐다. Weak, 나약하고 쓸모없는 식충이 같은 놈이라고. It's like I was 난 꼭 투명인간 같았다. It would have been better 내가 정말로 투명인간이었으면 차라리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자들이었어. 쉬, be quiet. 조용히 그냥 봐. Just watch. 어, 다시 여기로 왔어. 어? 저거 뭐야? 반지의 제왕 아니야? 반지의 제왕 짭인데. 또 열쇠. Father will be leaving the projection. 베이스먼트. 오, 야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써먹는다. 해. 재활용 잘한다. 이렇게 또 재활용하는 거잖아. 지크님 어서 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일로 가는 거야? 근데 빛이 있는 곳으로. 어, 여기 막혔구나. 이번에 빛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문 당연히 잠겼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제 상황에 대해 아직은 이르지만 그래도 낙관적으로 보고 계세요. 다만 지금 걱정인 부분은 릴리를 낳으면 앞으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선생님 말씀으로는 앞으로도 충분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하셨답니다. 저도 당신이 제 곁에 있다면 어려움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최근 들어 통증이 너무나 심해들긴 해도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하면 어떻게 감히 힘들다 불평할 수 있겠어요. 제 고통은 절대 그에 피할 것이 아니죠. 언제나 사랑을 담아. 네. 너무 사랑을 듬뿍 담았죠. 아버지가 이 오래된 카메라를 고치려고 하셨나봐. 아버지가 아직도 하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일지도. 뭐 해야 돼 이제? 어디 가야 되나? 베이스먼트 어디야? 아 저긴가? 어서 오세요. 세상이 너무나도 잔혹하다고 느껴졌을 때 우리는 숨을 곳을 찾았다. 어둠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아 여기 숨는 거야? 저거 뭔데? 뭔데 이거? 이거 돌려놓는 건가? 돌려놓고 여기 숨으면 되나? 아닌데? 오! 뭐야? 저도 공포게임을 좋아하는데 잘 못해서 플레이 구경이나 하겠습니다. 맞아. 이렇게 넘는 거야? It is whatever you make it. 오, 대박스. 이것도? The dark can be a silent place. Silence can be empty. 뭔 소리? 왜 저기다? It can speak volumes. It is. Whatever you make it. 닫아. 열어. 초상화 같은 게 계속 있죠. 어둠은 외로운 장소가 되기도 한다. 뭔데요? 몇 개를 갖다 넣어야 되는 거야? 살쫄. 살쫄 살쫄. 나가는 데 어디야? 나가는 데 어디야? 여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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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가 보다. 몇 개를 모아. 이제야 이 들어 이제.
It is whatever you. 어둠은 당신의 결정대로 변한다. 아, 이번엔 좀 만졸. Sometimes. 때로는 어둠을 받아들이고 숨는 것도 좋다. To let the dark in. 와, 또 있어. 몇 개나 있는 거야, 도대체. 아버지가 오고 계셔. 오, 바로. No, please. I said get in. 또 여기야? Hush, it's already started. 시작했어. 어? 저거는 신밧드의 모험인데? 어? 아, 롯데월드 가고 싶다. 신밧드의 모험. 어? 'Come on. He'll get mad if we're not back before. 차일드룸, 아이방.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잘 모르겠어. 머리부터 먼저 했어야지. 아니면 어떤 모습도 아닌 채로 남게 되겠지? 아이가 만든 인형인가? 그러니까 콜라보한 것도 봐야 되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 편지를 쓰는 저희 두 손이 너무나도 떨리네요. 오랜 기다림 끝에 당신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기쁜지 그 어떤 말로도 다 형용할 수가 없네요. 자초지종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은 크게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마치 끔찍한 그림자가 내 인생에 드리워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라는 것을 깨닫자 그림자가 다시 걷히는 것만 같았지요. 당신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우리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위안을 얻으셨으면 해요. 사랑을 담아. 오, 이번엔 여기야? 저기는 이제 내려가면 안 되나? 못 내려가나? 여기는? 그래, 뭐가 있지? 모든 것을 주었건만. 난 그대 거로 뭘 얻게 되는 거지? 피로 물든 쇠붙이. 뭐 없네요. 어, 여기로 또 내려갈 수 있네? 그냥 갈 길 갑시다. 소리야.
다리가 네가 들어온 곳의 실체야. 도구. 나 그 걔는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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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브레. Come on, pick it up. 아, 진짜 샤브레. 여러분 욕한 거 아닙니다. 샤브레. 샤브레 기억 안 나세요? 맛있는 샤브레. 드디어 형세가 역전된 것 같군, 카판수. 너가 가담한 곡도각시들을 저주하리. 이대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야. 쉐보레. 오늘이 만약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너희의 액션. 어서 네 역할을 해라, 악당아. 내가 지켜보겠어. 굴복하지 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얘 쏴야 되는 거야? 얘네 쏴야 되는 거야? Too late to build your character, boy. You wanted to be like me? Shoot! Yeah. What are we to you? Mere playthings? Play your part. 너 왜 안 죽냐? You thought you could be me? You will always be just a scared little boy. 어? Find your inner voice.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안 쐈잖아. 나 안 쐈는데. 어? 안 쐈는데 자기가 뛰어내렸다고. 릴리. 누나. 괜찮아? 릴리. 릴리. 릴리 누나. 누나 없어. 릴리. 누나 없어진 줄 알았어. That's because 없어진 게 맞으니까. Well, 정확히는 그녀니 그녀지만. What? 뭐? Who I was. 예전에 나는 더 이상 지금의 내가 아니야. Now, 이제 난 누구라도 될 수 있어. 난 죽대. 난 죽음을 택하겠다. 박종대도 죽음을 좀 택했으면. 괴의 생물체를 다룬 영화인가 봐. 네, 이것도 멀티 엔딩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OPS 사무실. 아, 위에 다 해석이 나왔었구나. 난 위에 해석 안 보고 나름, 와, 내가 영어 어휘력이 뭐 이런 간단한 것 정도는 나름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했지. 뭐 쉽기도 했지만. 게임 속에 계속 박종대가 나타나요. Henceforth, I shall be Captain. 지금 내가 아까 그걸 더빙하다 와가지고 아직 그 메소드 연기 박종대 빙이 된 상태에서 제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나 봐. 오피스, open the door.
조타스 마이더스. 마이더스는 세상에서 금은보화를 가장 좋아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들도 다 찾아낼 수 있죠. 마이더스는 항상 세상의 보물을 향해 키를 잡고 배를 이끌어주죠. 또 비리리리리리 비리리리리리리 일이 될 줄 모르고 컨셉을 잘못 잡았다니? 뭐? 아, 박종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잘못 잡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걔는. 다른, 뭐 그렇다고 박종대를 꽃미남 스타일로 더빙할 수는 없는 거잖아? 내 년놈들을 전부 잡아 죽실 것이요. 뭐 이럴 수 없잖아. 어? 나가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에이, 봉이 스타일을 잡아 족칠 것입니다요. 이상하지. 뭐야, 이거 로켓이야? 뭐지? 세상 따라가고 싶네요. 아, 이거 뭐 있다. 이거를 씌워줘야 되나봐. 이미 열은 거죠? 저 위에다가. 그럼 여기도 뭐, 여기 낄 것도 뭐 있어야 되나요? 그래야 이걸 누를 수 있구나. 하나가 또 어디 있을까? 나머지 하나가 어디 있을까? 어디 보자. 잠겼는데? 응, 여기 있다. 찾았당. 됐당. 출발하라, 출발하라. 탑승, 탑승, 탑승. 오. My brother. 내 동생은 He was always there. 항상 그곳에 존재했다. Following in my footsteps. 내 발자국을 따라와. Silent. Smiling 조용히 슬픈 미소를 띄우며. Like a warm shadow. 오, 이거 피해야 되나 봐. Always 아. there. But never really present. Sometimes when darkness fell across town. He'd sneak out of the house. He'd look up into the night sky. Watching the stars. Never really seen. What he really saw was 공포 게임지만 설명은 음악 방송 같아서 키키키키덜 무서워요 키키키키. His eyes would light up. 조금 긴 감사합니다. 뭐야? The stars were already there. At that moment, I knew he had it in him. To make a thousand hearts bleed, a thousand heads turn, a thousand eyes weep. My brother. 야, 갑자기 튀어나온 반칙. The silent dreamer, dreaming that a day would come when we could leave it all behind. The journey of a lifetime. 피할 때마다 제 몸이 움직이네. 같이 같이 이렇게 피하죠. A flame to cool his own. 그는 불꽃이다. Yes, 그래. 그의 마음속엔 불꽃이 있었어. To make a thousand souls 물을 줄. 야, 말도 안 돼.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Forever, a thousand lives. But never mine. Never mine. There we were. 밤하늘을 아래 우리 영원히 꿈꾸며 시간을 보내던 때도 있었는데
when we could almost reach out to take it. 꽃을 얻었을 때. Our dream was gone. 우리의 꿈은 사라졌고 무언가가 꿈을 대신했는데 눈뽕이네. Something. 검은 방문자가 어찌라는 거지? Don't worry. One day we'll get to see how it is. Bathroom. 제가 영화 한 편 보고 가야지. 박병건님 감사합니다. 마실 때 쪼르륵 소리도 효과음인 줄 알았어요. 네, 물 받아놨습니다. 서빙 조막에 방해하지 말라. 고맙습니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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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나나 Listen to my voice. Hold it deep inside. And I will always be there for you. Forever. 아, 문 열어라. 에? 뭔 소리야? 왜 브루스 음 같냐고요? 그만큼 서윗하다는 소리죠. 마이 보이스가 출생 기록 2월 3일 토요일 11시 30분 아브람 부부 성 바솔로 뮤 병원에서 여아 출산 2월 4일 일요일 4시 30분 홉킨스 부부 성 토마스 병원에서 남아 출산 뭐야? 아 그냥 그 기록인가 봐요. 출생 기록 사망 기록 누군가 태어나고 누군가 죽었어. 뭔가 단서가 있는 것 같지만 패스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디야? 어디로 가야 돼? 여긴가 보다. 어, 아니네. 여기는 계속 열어지네. 네, 둘이 남매. 맞아. 어, 여기다. 빼스룸. 뭔데? If you want to make it to the end, just remember, the monster can be scary. 괴물은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해.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결국엔 우리처럼 갈피를 잃게 될 텐데. Just as lost as we are. 뭐야 미니 게임인 줄 알았더니 그냥 멈춰 있네. 집 앞에 다이소가 4분 거리에 있어서 후딱 댕겨왔어요. 왜? 다이소에 뭐 사러 가셨는데? 어? 못 지나가네? 여기다. 뭐지? 뭐야? 야, 우와, 들어왔어. 오, 키니까? 허리케인이? 오. 오. 또 연출 하나는 끝내준다, 진짜.
끈 다음에 다시 키면 허리케인이 잘하지 못하게 해. 어, 끄는 게 맞아. 여기는 뭐 있다 아닌가? 뭐 해야 되지? 켜야 되나? 잠겼어. 어, 또 여기야. 어, 이번에 이거 생겼어. 물을 줘야 되나? 비가 오네. 어, 키니까 비가 와. 두 번 키니까 파도가 막 쳐. 하나만 키자. 비만 오게. 뭔가 식물 같아요 저게 지금. 안 되네. 다 켜야지 열리나? 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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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오, 오케이. 또 왔어. 와, 여태까지 제가 계속 물어봤던 거 있잖아요. 아, 그게 다 여기 있어. 처음부터 막 우리 물 켜고 이런 거, 물을 켜고 뭐 선풍기 껐다 켜고 이거 막 무슨 라디오 같은 거 이거 계속 켜놔야 돼 말아야 돼 했던 게 여기 다 있어. 이거 봐, 점점 자라. 오, 적당한 빛과 바람과 햇빛으로. 대박, 여기 다 있다니. 어? 뭐지? 뭐야? 무슨 상황이야? 오, 저절로 켜져 버리네. 그녀야. What? Who? 누구? She's the one, Mr. Hardy. 저 She's the one that would take us there. 저 여자가 우리를 그곳에 데려다 줄 거야. 이제 여기다. 우리의 1등 항해사 루시아. 루시아는 선원들을 무시하고 선장님을 거스르는 자는 용서치 않는다고요. 그녀는 아주 위풍당당한 항해사이기 때문이죠. 인내야. 작은 불씨 하나면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게임 자체는 잘 만들었어. 문제는 지금 아직까지 스토리 라인의 그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내 이해력이 딸리는 건지, 뭔가 굉장히 몰입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 제가. 연출이 좋아서 계속 하는 거지. 뭐. No, 아버지 제발 안 돼요. 뭔가 지금 아이들과 아버지와 엄마와 뭔가 가족 원이랑 좀 약간 비슷한 그런 가족 문제, 그 안에서의 뭔가
you just leave us alone. 또 결국 이 아빠가 문제인 것 같은데. 예, 끝나면은 뭐 끝나고도 이해 못하겠지만 나무위키를 한번 살짝 껌우위키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You fill the boy's head with nonsense. 뭐야? As if it wasn't useless enough. Heseok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나중에. 아, 나 또 기어다니고 있었어. 어쩐지. 누날 누날. You're the one who's useless. 어째말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요. One-eyed freak. 누날 모형이네요. Get away from him. You 당신은 괴물이야. 괴물까지? 우와 진짜 괴물이야. 이거 아까 거기 숨은 거 그거잖아. 아까 상자에 숨었는데 지금 이렇게 열고 쳐다보는 걸 이렇게 느낀다는 건가 보다. 아닌가? 그리고 아빠 자체가 지금 저기 만약에 지금 이 아빠를 표현하는 거라면 지금 배 모양을 하고 있어. 뒤에 닷 막 이런 게 있고. 와, 쳐다보고 있는 거 봐. 야, 박종대요. 진짜 박종대 같아. 박종대가 실존한다면 저런 느낌이 아닐까. 안 돼, 안 돼, 안 돼. 숨어, 숨어, 숨어. 오. 막혔어. 아니구나. 미로인데? 완전? 야.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한 바퀴 돌았어. 한 바퀴 돌았어. 아니야, 그냥 쭉 가. 오, 뭔데, 뭔데, 숨어, 숨어. 이제 숨어야 돼. 우와. 안 숨었으면 난리 날 뻔했네. 음메야. 다 왔어, 다 왔어. 으! 잠깐만요. 놀래라. 어디까지 쫓아오는데? 죽었나? 죽음은 빚도 갚아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그래도 여기서부터 얘 해잔데? 이 정도면? 잠깐만, 잠깐만. 근데 숨을 데가 없었는데 나?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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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여기 숨어, 여기, 여기, 여기. 갔다, 갔다. 아, 진짜. 야, 또 온! 잠깐만, 야, 잠깐만. 안 보여, 안 보여. 오는 기어? 가는 기어?
어... 뭐야? 어? 여긴 또 어디요? 문이 왜 닫혀? 문이 왜 닫혀 이거? 아 짜증나 진짜. 지나가세요. 아 더워. 순간 더워졌네. 아니 근데 아까 문이 왜 아 또 와. 아 짜증나. 아 여기 이상해. 한번 나오면 뭐가 숨었는디? 여기 살짝 여기 살짝 걸렸어. 이렇게 숨었는디 여기 살 팔쪽에 살쪽 같고 아 살짝 걸려버렸네. 아 이거 저거 왜 다치는데? 살쪽 아니고 요번엔 살걸 살짝 걸렸다 해서 살걸. 아까 거기 어디지? 나 거기 다시 가고 싶은디.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다시 숨. 우와. 에 죽음. 아 그것이 문제로다. 아이 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냐고. 이러면 여기 왜 다치고 나 어떻게 아까 도망친 거야 도대체. 어떻게 갔고. 어제 한 말 같은 것은 그곳은 기분 탓이. 으! 아, 죽음. 그곳은 너무나 아름답죠. 아, 짜증나. 아니, 숨으려고 하면 쫓아와, 거기는. 거기는 쫓아와. 거긴 숨으면 안 돼, 보니까. 여기 숨고, 명언 지옥에 갇혔어, 지금. 얘가 갔다가 되돌아가면 쫓아가다가 숨을 곳이 어디야? 여기도 들어올라나? 어, 여기 새로운 곳인데?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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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야. 아, 시아타임은 지금 가지면 안 돼요. 이번 챕터를 액트 3를 클리어해야지만 클리어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꿀같은 휴식입니다. 시아타임은 액트 3를 클리어하지 않은 자 시도하지 말아라 하는 명언이 있죠. 아프고 고통스러워. 뭐야? 이거 뭐 생겼어?
뭔가 있네. 나 무슨 자루인 줄 알았네. Come on. There's nothing left for us here. 우리가 먹을 만한 건 없는 것 같아. 아프고 동스러워. 필름. 오. Is it over? 다 끝난 거야? No, Mr. Hardy. 아니, It's only just 이제 겨우 시작일 beginning. 뿐이야. 헐, 또 일로 오네. 야, 잘했다. 어? 어, 뭐야? 탈출해서 배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나룻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 어? 여기 아까 거미줄이 잔뜩 있었는데? 어? 이쪽에 있네? Breathe. 이거 얻은 걸 보니 깬 것 같은.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오. 모든 걸 바쳐 내 상처받은 마음 따위 내버려둬. 자, 자리에 앉으시고요. 왓섭에 비가 오는 한밤중에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9일 왓섭과 함께하는 비가 오는 한밤중에 오밤중에 비가 오는 오밤중에 라는 프로그램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사연이 도착했네요. 왕언니 밥상에서 보내주신 새로운 사연. 2021년 1월 점심 대금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021년 1월 4일부터 2021년 1월 29일까지 반찬과 밥을 2인분씩 시켜서 위에 표기된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오니 현금 영수증, 카드 결제, 전자세금계산서가 필요시에는 연락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포함 가격까지 친절하게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입금해야 할 은행 계좌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한 달 동안 밥 맛있게 잘 먹었고요. 메뉴는 좀 더 다양하게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찬이나 뭐 반찬의 그런 재료의 신선함과 뭐 맛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 종류, 메뉴의 식단표랄까요? 그게 너무 단조로워요. 좀 질린달까요? 조금만 더 다양하게 보내주시면 네, 더 일하는 데 있어서 레비님이나 저나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네, 오늘의 사연 왕언니 밥상에서 보내주신 1월 식사 대금 청구서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자,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왓섭의 비가 오는 오밤 중에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그렇게 부드럽게 읽을 일인가? 자, 왓섭의 비가 오는 오밤 중에 예. 다음 코너도 심쿵. 다음 순서도 기대해 주시고요. DJ 서보빵 추적추적 비오는 날씨에 어울리는 노래 틀어주세요. 아,
서부빵님께서 신청곡을 보내주셨네요. 야, 비가 오는 밤에 들으면 정말 좋은 노래죠. 너 이 자식 잡으러 갈 거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자, 좋다고요? 너무 좋았죠? 에, 너무 비 오는 밤에 걸맞는 신청곡이 아니었나. 섬님 감성 너무 좋아요. 오, 이거 뭐야? 오, 누나랑 동생인가 보다. 근데 저 사장 어떻게 저렇게 분위기를 만들어냈을까? 4번 어디 4번? 4번 필름. 4번 필름. 네, 오늘의 음성 사연도 도착했습니다. 자, 음성 사연 함께 듣고 오시죠. 그래서 제임스, 공원 이 자리에 자주 앉아있긴 하나봐요? 난 잘 모르겠어. 모르니?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여기서 나가면 난 누구라도 될 수 있어. 정말이요? 원하는 누구든 될 수 있다고요? 난 내가 그렇게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난 내가 원하면 어떤 역할이든 될 수 있어. 네. 어떤 역할이든, 원하면 어떤 역할이든 될 수 있다. 바라는 대로. 아주 희망적인 사연이었습니다.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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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전히 수압은 오줌 겨우 내려갈 정도의 수압이고요. 틀어줄게. 여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 레코딩 그죠? 여기 올라가는 거였나? 어? 여전히 뭔가 잠겨가는 듯한 느낌. 어, 이번엔 나 포스터 못 구했나 보다. 포스터. 원래 챕터 하나 끝날 때쯤 포스터 한두 개씩 있었는데. 자, 슬슬 이번 챕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소박스. 커다란 함성 뒤엔 언제나 물 좀 마시자. 거대한 침묵이 있을지어다. 언제 말해? 그쵸? 현대까지 본 바로는 아버지가 되게 모진 사람이어서 남매를 못 살게 굴었고 남매가 질려서 도망쳐서 배에 밀항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아시는 분 막 자기 생각 말하는 척하면서 스포하지 말고. 자, 1, 2, 3 봐봐. 아니 1, 2, 3 하나 남았잖아. 당연히 나는 그래서 4번 챕터가 마무리인 줄 알았지? 또 5번 챕터가 있다고? 그러니까 1, 2, 3하고 이 나머지 하나까지 해서 5번인 건가?
1, 2, 3, 4, 5. 오케이. 난 분명히 느껴. 우리가 정말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저할 이유도 없어. 그저 우리 사이엔 쉽게 깨지지 않을 맹세만이 함께하며 그것이 곧 우리가 가진 전부이자 결국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기도 하지. 왜 챕터 시작은 안 알려주는겨? 지금 챕터 시작한 거야? 어? 왜 챕터 4 어쩌고 이런 말 없지? 방금 나온 건가? 아까 그게? 어, 내가 끝이야? 했던 그 부분이 챕터 오프닝이었나? 그럼 나 쉬어야지. 잠깐만 요것만 보고. 발신 보안팀장, 수신 모든 선원 알려드립니다. 무임 승객이 선내에 있습니다. 두 명이며 아이들로 추정되며 선창 주변 하갑판에서 목격되었습니다. 현재 가용 가능한 선원들을 소집해서 선내에서 보호자 없이 돌아다니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찾으라 전달했습니다. 보이는 즉시 체포하십시오. 그러네. 아까 빨간색으로 나온 그건가 봐요. 잠겨버렸다. 어디다 놓고 쉬를 할까 우리? 어디다 놓고 시탐을 할까? 어디다 놓고 시탐을 할까? 지금 여기가 다 주방인 것 같은데. 이게 뭐라고 왜 고민되냐? 시탐을 어디서 하는지가 아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해놓으면 되잖아 그냥.